최근 여러 나라와의 FTA 체결로 값이 저렴해진 수입 과일들이 국산 과일보다 더잘 팔렸었는데요. 올해는 국산 과일의 작황이 좋아서 매출이 수입산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권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한 대형 마트의 작년, 재작년 과일 매출 상위 품목은 오렌지와 청포도, 바나나 등 모두 수입 과일이 차지했습니다. 수입산에 붙어있던 관세가 없어지면서 수입 과일 선택에 부담이 없었기 때문. 사실 최근 몇년 동안 FTA 체결로 수입 과일에 밀려서 국산이 고전을 면치 못했었는데요. 대형마트가 매출을 조사했더니 올해는 국산이 수입 과일을 역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7월과 8월 국산 과일 매출은 지난해보다 4.8% 늘고 수입 과일 매출은 13.9% 줄었습니다. 지난해 국산 과일 매출이 전년도보다 8.9% 줄고 수입 과일 매출이 23.5%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국산 과일이 수입산을 앞선 겁니다. 자두나 저는 복숭아를 즐겨 먹는데 먹어보면 단맛이 강해요. 그래서 잘 먹어요. 자두는 지난해보다 20% 이상 더잘 팔리고 있고 폭염 탓에 수박 매출도 15% 이상 늘었습니다. 반면 수입 체리와 바나나 매출은 지난해보다 각각 52%와 3% 줄었습니다. 올해는 비가 적게 내리고 일조량이 많다 보니 국산 과일의 당도가 높고 작황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과일의 당도가 1불입스 이상 높아져서 고객들의 반응이 엄청 좋고 저희가 시식을 했을 때도 고객님이 드시고 바로바로 구매를 해가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입 과일의 공세에 위기를 맞고 있는 국산 과일들이 우수한 당도와 맛으로 소비자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